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에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보니까는 제2의 엑스코프리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2의 엑스코프리라고 하면은 뭔가 기대가 좀 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의 엑스코프리 SK 바이오팜이 보유한 이제 품목이 엑스코프리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목 다변화 측면에서 SK 바이오팜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새 먹거리로 낙점한 이 방사성 의약품 RPT라고도 하는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제 제2의 엑스코프리 후보인 이 SKL35501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처를 확보하는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 SKL35501 같은 경우 기존 허가된 방사성 의약품 대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L35501이라는 이 물질은 어떠한 것이고 또 개발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이 악티늄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 SKL35501의 전임상 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 전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일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고요. 2034년, 아직 좀 멀긴 했는데, 2034년에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 물질 같은 경우에 제2의 엑스코프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인데요. 올해 7월 이제 풀라이프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으로부터 SK바이오팜이 기술 도입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용체 단백질인 뉴로텐신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사성 의약품 중에 가장 뛰어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제 개발을 해봐야 되지만 뭐 기대감이 높아지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바이오라는 게 어렵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입니까? 네, 이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이 있는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설명하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와 링커 그리고 타깃을 찾아가서 결합하는 리간드로 구성되는데요. 좀 개념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이 A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ADC에서는 암을 찾아가는 항체가 있고 그다음에 암 치료에 약물 사용되는 페이로드라는 부분이 있고 페이로드와 이 항체를 연결시키는 링커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항체가 이 리간드가 되는 거고요. 페이로드가 방사성 동위원소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알파선이나 베타선 같이 투과력이 낮은 방사선이 이용되는데요. 이들 방사선은 이제 투과력은 낮지만 암처럼 DNA 변이가 있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성질이 강해서 암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항암제 대비 치료 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ADC랑 좀 비슷한 듯 보입니다. 찾아가서 이것을 타깃을 두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네,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비슷한 말씀해 주셨던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해서 치료제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루테튬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FDA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방사성 의약품 루타테라와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 이 루테튬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제 현재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중 약 40%인 21개의 파이프라인이 이 루테튬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루테튬에 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바로 이 악티늄입니다. 악티늄을 활용한 방사성 의약품 임상 건수는 17건으로 루테튬 임상 건수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미래 바이오를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동위원소를 잘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루테튬과 악티늄은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둘 다 이제 치료제에 많이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요. 이제 악티늄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입자를 방출하고 루테튬은 베타 입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베타 입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긴 경로를 가지며 더 넓은 범위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반면 이제 알파 입자 같은 경우 매우 짧은 경로 내에서 고에너지를 방출해서 종양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기존 치료제의 용량 1000분의 1만으로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액티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한 강점입니다. 액티늄의 반감기는 약 10일가량인데요. 지금 많이 개발된 루테튬의 반감기 6.7일 대비 약 50%가량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이 의약품 생산부터 투약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도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약품 공급 범위가 더 확대된다라는 점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SK바이오팜 측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사성 의약품 동의원서, 방사성 동의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이 방사성 동의원서 확보 측면에서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실제로 액티늄의 경우 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자회사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와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액티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 문제도 해결한 상황입니다. 테라파워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업 많이 들어봤는데 SMR 관련한 네. 기업인데라고 아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 또 친숙한 그러한 기업인데 아무래도 더 특별한 기술력이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특별한 기술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액티늄 같은 경우에 토륨이라는 원료에서 화학적 추출을 거쳐서 얻어지는데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토륨 붕괴 방식을 이용해서 고순도 액티늄 추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제 현재 토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로부터 토륨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액티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커질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어떠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 10월 액티늄 방사성 동의원서 사용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포인트 파마라는 곳을 약 1조 8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또 올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액티늄 기반 방사성 의약품 개발사 퓨전 파마슈티컬스를 약 2조 6천억 원가량에 인수했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파마 자료에 따르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등 초기 단계에서 많이 기술 이전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또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기술 수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액티늄을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체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수출해서 바이오 벤처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셈인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가장 크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밖에 이제 그동안 SK바이오팜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쌓은 이 저분자 화합물 관련 전문성 역시 방사성 의약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리간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가지고 개발이 계속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바이오팜은 긍정적인 모멘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웬입니다. 뭐 K캡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HK 이노웬의 K캡이 미국 진출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 중인 K캡 임상을 연내 마무리 짓고 이제 이르면 내년에 제품 출시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기술 수출을 통해 업계에서 인정받은 개발 유통사 파트너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K-CAP 관련해서 임상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은 이 HK 이노웬의 K-CAP 임상 3상이 최종 데이터 분석 과정에 있습니다. 이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환성 환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상반기에 환자 투여가 완료됐고요. 올해 이제 최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제품 출시는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밀환성 환자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도 올해 12월 말에 이제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임상 같은 경우에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제 PPI 계열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PPI 계열 치료제와 칼슘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이제 PCAP이라고 합니다. PCAP 계열인 K-CAP의 비교 분석 연구로 최종 연구 결과는 이제 2025년 상반기 쪽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비밀환성이라는 이제 단어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밀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서 점막 표층에 결손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밀환성 같은 경우에 내시경 검사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점막 표층 결손들은 없었지만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비밀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가벼운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식도염 관련한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 10명 중 7명이 비밀환성 식도염 환자이고요. 나머지 3명이 밀환성 식도염으로 구분되는데요. HK 이노웬 K-CAP이 진출을 앞둔 미국에서는 4,500만 명의 비밀환성 식도염 2천만 명의 밀환성 식도염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식도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트레스 같은 원인도 있겠지만 음식 이제 짜고 짠 건 달고 맵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유발하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멕시코 음식, 한류 뭐 물론 크진 않겠지만 멕시코 음식과 한류 음식 이 한식들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짜고 뭐 매운 음식들이 많이 나면서 이 밀환성 식도염 환자, 비밀환성 식도염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 최대 시장 역시 미국이로 꼽히는데요. 의약품 조사 기관 IQVIA 등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전체 소화성 괴형제 시장 규모가 2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분의 1 가량인 4조 원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CAP의 권리를 사들인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HK 이노웬 같은 경우 2021년에 이 소화기 의약품 분야 전문 제약 기업 세벨라 파마추티커스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의 K-CAP의 권리를 이제 이전했었는데요. K-CAP의 미국 시장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권리 역시 이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 대장 내시경 하재 등을 포함해서 소화기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영업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인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3대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PBM이라고도 하는데요. CVS 헬스,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옵티머 등과 계약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소화기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 이제 3대 처방 급여 관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과 사보험 모두를 포함한 전체 보험 시장의 80%가량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어떻게 좀 커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는 이제 K-CAP 관련해서는 그래도 PBM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PBM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PBM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의약품들이 다 공급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PBM 같은 경우에 보험 처리 대상 의약품 급여 목록을 선정하기 때문에 처방집에 등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약국에서 처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셈이고요. 따라서 이제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대형 PBM과 계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PBM 유통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는지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고 있고요. 이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 같은 경우에는 3대 PBM을 통해서 K-CAP의 판매 유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HK 이노웬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뭐 감안했을 때 K캡 출시 5년 안에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K 이노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